정부가 사실상 전남의 의대 설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라남도가 동서부권에 각각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형평성 문제 등 의대 두 곳이 신설되기는 쉽지 않아 의대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오랜 숙원인 의대 설립이 결실을 맺은 건 고무적이지만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전라남도는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동서부권에 모두 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동일하게 대학병원도 설립하고 또 강의 캠퍼스도 설치해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예산 문제 등으로 전남의 의대 두 곳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 유치를 둘러싼 물밑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목포는 농어촌에 낙후된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선악권 9개 시군과 공동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30년간 의대 유치에 매진하면서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용역을 통해 타지역보다 높은 경제성도 입증됐다며 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으로 보나 필요성으로 보나 준비성으로 보나 또 정부의 예타 타당성 조사 결과로 보나 뭐로 보든지 간에 이번에 의과대학교 설립은 목포대학교 설립한 것이 타당하다. 순천도 80만이 넘는 인구와 산업시설 밀집으로 인한 높은 의료 수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와 안전사고 등으로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이 높음에도 의료시설이 열악해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의대 유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의 시민들은 생존권, 생명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응급환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남으로 확정된 의대가 어디로 갈지 결국 정부 결정에 달려있는 상태. 양 지역 대학과 정치권, 주민들까지 나서 의대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